이렇게 처리를 해놓고 이제 조파나무를 선을 따라서 이 아래 부분에 이렇게 선을 따라서 처리를 하고 약간 이제 조금 더 의도적으로 처리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좀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금 모아서 이렇게 처리한 듯하게 이렇게 처리해 주세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도록 네, 이렇게 루스카스를 이제 한쪽에 처리를 해서 그룹으로 처리를 한 다음에 한대 정도는 이 뒤쪽으로 조금 조팝나무를 처리해서 시선을 조금 늘려주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 엔젤 스프레이 다홍색의 엔젤 스프레이를 마찬가지로 한쪽에 이제 좀 그룹으로 해서 뒤쪽으로. 마찬가지로 한단 정도 이렇게 가지가 이제 엔젤 스프레이는 잘 부러져요. 그래서 이렇게 부러진 가지들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이렇게 그룹으로 색감이 강하기 때문에 잘못 이제 섞어 놓으면은 지저분한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성전에서는 이렇게 모아서 처리하고 지금 이제 제가 안핀 거는 그대로 처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도 다 이렇게 피게 해서 좀 처리하는 것이 성전에서는 좀 많아 보일 수 있도록 양을 많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그리고 엔젤 스프레이 같은 이런 카네이션 종류는 굉장히 늦게 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어서 성전 꽃꽂이는 전문 작가를 통한 배움이 필요합니다. 플라워아트 21TV 성전 꽃꽂이 동영상 강좌는 프로라이 전문 작가의 강의를 통해 성전 꽃꽂이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통해 꽃의 생태적으로 이해하는 것부터 다양한 연출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동영상 강의는 매주 월요일에 업데이트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032-472-6603 또는 홈페이지 fa21tv.com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몽우리 있는 거 한두단 처리해야 될까? 한단 갖고 충분히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꽃받침 그 사이사이를 약간만 이렇게 따주고 이 부분을 이렇게 살짝 만져주면 이렇게 다 피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많은 양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훨씬 그 꽃의 면적을 여러분들 표현할 수 있는 면적을 넓힐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단 정도를 그래서 길이는 될수 있으면 그 길이를 조금 제일 사가지고 온그 길이를 그냥 다쓸수 있도록 해서 조금 이렇게 높은 듯하게 해서 한단 정도로 이렇게 다 쓰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지가 굉장히 가늘죠. 그래서 너무 가늘고 또잘 부러져요. 그래서 잘 부러지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안 부러지게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겁에락 같이 처리를 해가지고서는 와이어 처리를 바깥으로 좀 감아가지고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와이어를 대고 감아가지고서는 그렇게 처리를 하면 또 오랫동안 이렇게 부러지지 않고 잘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이렇게 처리를 해놓은 다음에 이거는 이제 나스를 가지고서는 멜리아는 아니지만 멜리아처럼 이렇게 처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합을 하면 릴리 멜리아고 장미를 하면 로즈 멜리아 이제 그런 나스를 하면 나스 멜리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 가지고서는 긴 꽃을 줄기 하나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꽃송이들 핀 거를 갖다가 이렇게 철사 처리를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물솜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 안에 이제 이렇게 하고서는 물솜 처리를 해가지고서는 감아가지고서는 부케 이제 처리하듯이 이렇게 처리를 해서 이렇게 후로랄 테이프로 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전에서 처리할 때 지금 후로랄 테이프로만 철사 처리해가지고 그냥 감아놨는데 혹시 더 그게 염려된다 그러면 랩으로 한번 싼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후로랄 테이프 처리를 하면 더 완벽하게 오랫동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요 사이사이에는 이제 꽃잎들이 가늘고 이제 얇고 또 이렇게 큰 꽃들로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세간포트 같은 걸 이렇게 처리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나스멜리아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넣어서 처리를 하면은 이렇게 큰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도 마찬가지로 시험관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처리를 하면 훨씬 요즘 이제 한창 작약이 나오고 있는데 작약 못지않게 굉장히 이쁜 그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계열의 장미를 녹색이 이제 굉장히 핑크빛으로 화사한 그런 장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장미를 이쪽에 루스카스 처리해 놓은 한쪽에 조금 길이가 사실은 장미가 더 이제 포컬 포인트로 알맞은 꽃이지만 이쪽에 아주 굉장히 다홍빛을 좀 강조해서 선이 가늘기 때문에 좀 가벼워 전체적으로 무거워 보일까 봐틀 하부 구조 짜놓은 것이 가벼운 형태라서 조금 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장미는 아래 이제 밀착된 그런 형태로 화사하게 해서 아랫부분에 조금 잎사귀를 잘 다듬어서 녹색의 부분에서 루스카스 처리해놓은 밑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것도 마찬가지 장미도 그룹으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세요. 밑에 나스멜리아 해놓은 거랑 너무 부딪히지 않도록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장미를 이렇게 이제 한 그룹, 두 그룹 정도 앞쪽으로도 조금 처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리스멜리아가 있긴 하지만 조금 더 포컬 포인트를 이쪽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흰색의 카네이션을 가지고서는 아주 순백색의 흰색은 아주 약간 이제 아이보리하고 노란색이 약간 가미된 그런 이런 카네이션을 가지고선 앞쪽에 이제 한 3대 정도 이렇게 처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옆 사이드로 이쪽으로 쭉 처리해 줌으로써 전체적으로 조금 화사하게 연결이 될수 있도록 색감과 색감이 서로 너무 나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두 대 정도 이쪽으로 이제 좀 이렇게 빼서 예, 연결이 이렇게 될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이제 처리할 필요는 없겠고요. 그렇게 처리하고 이제 이쪽에 뒤쪽에 부분에도 루스카스를 조금 이렇게 처리해서 조금 녹색의 부분이 더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이쪽에 이제 조금 더 루스가스가 밀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해 주세요. 그렇지만 선을 전체적인 선으로 이렇게 기본 베이스를 잡아놨기 때문에 그 선이 너무 이렇게 가려져서 좀 답답한 느낌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하는 거가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처음에 틀을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그 틀에 맞춰서 화기며 분위기며 하는 것을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어우러지게 통일감이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틀 자체도 곡선의 둥근 형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곡선적인 그런 느낌이 흐를 수 있도록 처리하는데 이제 루스카스의 선도 약간 딱딱할 수 있고 엔젤 스프레이 선도 약간 딱딱할 수 있지만 한쪽으로 해서 그 대신 이제 선이 줄기의 선이 이제 가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는 이제 딱딱함은 조금 해소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스파라거스나 이제 조팝나무 이러한 선들을 자연스럽게 그냥 너무 인공적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화사하고 여성스러운 평화스러운 그런 느낌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틀은 이제 한번 정도 만들어 놓고 색감을 달리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유용하게 장식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하부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거든요. 철사가 가지고 그냥 이렇게 엮듯이 굉장히 단순한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구기거나 다른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제 작업이 이제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 한번 시도해 보고요. 이런 이제 멜리아 종류 같은 것도 성전 안에서는 물 흘림 때문에 조금 어려워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부케를 만들듯이 솜 처리를 해서 처리하며 꽤 오랫동안 볼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도 처리하면 요즘 한참 이제 작약이 나오고 있는데 작약과는 또 다른 그런 화사한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전 꽃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